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기 목사의 성경 퀴즈 제 166회 시종일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인적사항. 첫째로 그는 가나안 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기록을 했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 공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는 갈렙 족속의 선조가 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악사라고 하는 딸을 두었고 사사 온니엘의 장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의 자손으로는 이루와 엘라와 남과 엘라의 자손과 그니스가 있었다고 역대상 4장 1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갈렙이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데요. 갈렙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주전 1445년경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공로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제1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간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요. 다른 1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2세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갈렙은 1세의 유일한 가나안 입국자가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도 기업을 확보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있어서도 그때의 갈렙은 85세였는데 이 고령의 나이에도 정복사업의 최선봉에 서서 활약하는 그런 용맹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많은 공헌을 했는 믿음의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는데 갈렙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믿음, 우리들은 이런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날마다 바뀌지만은 정치도 바뀌고 학문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지만은 믿음은 시종일관 변치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이 갈렙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정탐 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모든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말한 대담하고도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다. 12명 중에 절대다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데 갈렙은 대담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은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성품을 볼 때에 유다지파의 대표로 가나안을 탐지하고 가나안 땅의 분할 작업을 도울 자로 선발될 만큼 충직하고 의로운 자였다. 유다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들어갔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분할 작업할 때까지 정복하고 분할 작업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한 그런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민수기 13장 6절 34장 19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 때의 정탐을 해고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고백을 가지고 성결된 모습으로 깊은 신앙심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정탐할 때나 거기 땅을 이제 분배할 때나 언제나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공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많이 가져야 한다. 욕심 부릴 수 있지만은 그런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제일 어려운 것,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그 믿음의 사람, 성결된 사람,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순수한 신앙을 욕심 없는 이기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성품을 볼 때에 85세가 될 때인데 85세가 되면 이제 좀 은퇴하고 조용히 쉴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성읍 북방 헤브론 성읍을 탈환할 때 제가 나가서 앞장을 서서 그곳을 내가 점령하겠다. 참 두려움도 없고 나이에도 상관없는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모습은 이 갈렙의 성품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85세의 노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땅을 쟁취하겠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곳, 젊은 사람도 겁을 내는 곳, 그곳에 노장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종일관 변치 않는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믿음이 강하면은 언제든지 무엇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갈렙의 성품에서 볼 때에
자신의 힘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였다. 자기의 이득이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난을 정벌해야 된다는 가장 힘든 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지만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더 강조하는 갈렙을 본받아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번창해 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우리는 첫째로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큰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정탐꾼의 사명이나 정복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이 확신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복음을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족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가장 큰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렙은 불평하고 참 어려운 환경을 저주하고 싶은 주의 환경에도 아랑곳 없이 참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고요. 무리를 통하여 불신앙을 회개토록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 다수를 이룰 때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갈렙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런 믿음도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탈환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탈환하는 것을 진취적으로 선봉대에 서서 나간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은 참으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나이를 핑계대고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갈렙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랬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이라. 유명한 사람은 성경에서 그 족보를 잘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조상이 누군지 참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나온다.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온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그 자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이민 1세들이 이 청교도에 딱 미국에 와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제2세 청교도들이 될 수 있다. 너무 우리가 경제적인 돈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거나 자녀 교육을 저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는 가나안 정탐 후 다른 신명의 정탐뚱과는 달리 갈렙의 복은 무엇이었나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은 10대이니까요 가나안 정복은 포기해야 되지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왜? 10명이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왜 죽으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이 10명이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2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은 이긴다. 저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리라.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있지 이슬동 말동 그것이 죽어봐야 한다 그게 아니죠. 반드시 천당과 지옥은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자와 불신자가 가야 할 두 곳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읍의 탈환에 앞장을 섰나요 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헤브론이라고 헤브론은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던 험악한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포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장을 서는 모습을 봅니다. 뭐 갈렙이 보통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대장부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갈렙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건 악사 라고 했죠. 마지막 퀴즈는 갈렙의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했는데 이루 엘라남 엘라의 자손과 그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평범한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갈렙은 그 가문과 조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아울러 받는 참 복된 가문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 갈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참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